진술서를 받을 때 우선 이 사실을 조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. 기록이 목적이 전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에 있음을 환기시킵니다. 1. 책상 배열을 시험대처럼화하여 서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모르도록 합니다. 2. 학생들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익명으로 받습니다. 거듭 후 컴퓨터복 입력함으로 필세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안심시킵니다. 3. 쓸 내용이 없는 학생은 내가 바라는 우리 반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쓰도록 합니다. 누가 자세히 쓰더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 4. 기록은 의견보다 사실 위주로 적도록 지도합니다. 괴롭혔다 마인찐따야 너 존재감 없거든이라고 몇 차례 말하였다. 자꾸 욕했다 마이너스 내 발등이라고 하루 몇 차례 말하였다. 자주 때렸다 마이너스 방과 후 건물 뒤로 오라고 해서 어느 부분을 몇 차례 가양 어느 정도 세게 때렸다. 돈을 자꾸 뺏었다 월리 시경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300원을 요구했다. 이때 빌려달라고 했다고 쓰지 않도록 합니다. 금품을 갈취하는 학생들은 거의 모두 예외 없이 빌려달라고 합니다. 꼭 문장을 몇월 며칠경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. 6. 학생들이 쓴 진술서를 사진으로 찍어 구글 이미지로 보내 텍스트로 만들어 필체의 구별이 없도록 유념합니다. 7. 한글 프로그램에서 가나다순 정렬을 해 날짜별로 정리가 되도록 합니다.